Times. 네, 일반 세미알로 기타보다 약간 바디가 작습니다. 네, 정렬의 레드 색깔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형이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좋네요. 네, 세미알로. 네. AMH90인데 우리가 보통 앞에 그 모델명을 봤을 때 세미알로는 AS 이렇게 붙고 후랄로는 AF 이렇게 붙었었는데 이번 건 AMH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뭔가 계속 알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정확한 정보가 나와 있는 곳을 발견을 못해서 그냥 이거는 시청자 찬스. 여러분도 혹시나 AMH가 또 어떤 모델명의 줄임말인지 알고 계시는 모던 할로 뭐 이런 거 아닌가? 모던 할로? 오, 괜찮다. 미디엄 할로우나 모던 할로우 뭐 모던 할로우 아 미디엄 할로우 뭐 좀 작으니까 네. 미니 할로우 미니 할로우 미니 할로우다 미니 할로우 아니야? 미니 할로우 미니 할로우 미하 미니 할로우 미하 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설마 막 MH가 무슨 뭐 메이플 험버커 이런 건 아니겠지 이러면서 네, 네. 왜냐하면 이게 그 앞에도 이게 무슨 세미 할로우인지 풀할로우인지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목재는 아닐 것 같고 미니 할로우 맞을 것 같네요. 339 같이 네, 미디엄 할로우 미니 할로우 뭔가 이쪽이 좀 설득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우리 그 아이바네즈 모델명 분석하는 장인분들 계시잖아요. 네. 혹시나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밑에다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일단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네. 네, AMH90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지금까지 했었던 그런 기타들이 약간 아이바네즈 스타일의 그런 뭐 디자인이다라고 했으면은 이거는 좀 기존에 이제 335 스타일을 약간, 약간 살짝 따라가는 거, 네. 것 같은. 자, 이 매트 레드 이 색상을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색상이 두 개로 출시가 됩니다. 네. 체리 레드 플랫이고요. 지금 CRF 색상. 그다음에 그냥 블랙 색상 두 개가 있습니다. 아, 두 개 다 매트. 네. 근데 이게 지금 레드 색상을 보면은 뭔가 약간 339 도 살짝 네, 떠오르고요. 네. 더블 컷어웨이는 지금 오늘 그 다른 것들도 다 더블 컷어웨이들이 들어가 있기는 했었는데 얘는 좀 유독 뭔가 그 더블 컷어웨이가 이제 안쪽으로 싹 말려 들어가 네. 있음으로써 좀 그 이쪽이 네. 그 느낌이 약간 그 야마하의 SG 예. 같은 맞아요. 느낌 느낌이 살짝, 살짝 있어요. 날개가 걔네들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AMH90 자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아트코어 마지막 모델입니다. 아트코어 익스프레셔니스트 세미 할로우 바디고요. 네, 기존 세미 할로우 바디들에 비해서 바디가 약간 작은 네. 미디움 할로우 혹은 미니 할로우 네.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03.5cm입니다 무게는 2.7kg고요 두께는 43 조감으로 봤을 때 아치를 포함해서 재면 46 정도로 보입니다. 네. 12프렛 뒷둘레는 82mm로 얘는 네, 다른 지금 오늘 했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더 두꺼워요. 그 다음에 탑과 바디에는 네, 림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리수 참피나무죠. 4개는 미아토 메이플 3피스의 세딘넥 얘는 아이안 보이죠. 네, 완전 발라나갖고 아이안 보입니다. 헤드머신 아이바네즈 네 금장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서스테인 네, 여러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네 너트 플라스틱 너트 43mm입니다. 바운드 마카사라 에보니 프레포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발론 닷 인레이가 오늘 올라가 있어요. 오 이쁘다. 네 지퍼공결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8mm 프렛은 미디엄 프렛 슈퍼 오팔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3웨이가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저게 뭐냐면은 이제 그 트라이 사운드 스위치라고 해서 험버커를 바꿔주는 건데 그 넥 험버커만 바꿔주게 됩니다. 네. 이제 이 트라이 사운드 스위치가 이제 일단 브릿지 쪽으로 가 있게 되면은 요거 이제 넥이 그냥 험이 돼요. 그 다음에 가운데로 가면은 넥이 이너 사이드 싱글이 먹게 돼요. 이너 사이드. 오. 네, 이너 사이드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넥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패럴렐 커넥티드가 돼서 네, 두 개 다 들어오기는 하는데 패럴렐 연결. 좋다. 네, 그렇게 해서 저게 있기 때문에 넥을 사용을 할 때 되게 다양하게 쌍엄을 네. 쓸 때도 그냥 쌍엄이 아니고 브릿지의 싱글일 수도 있고 브릿지의 패럴렐일 수도 있고 쌍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옵션이 좀 다양하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브랄타 퍼포머 브릿지 VT06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하늘에 떠 있네요. 살펴봤고요. 네, 현종 씨의 사운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진한데 엄청 얘는? 작아서 그런가 봐요. 바디가 작아서 퍼지지가 않고 딱
아무로도 네, 슈퍼 오펄 똑같은데요. 네. 어우, 펀치감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애들이 좀 둔기였다면 얘는 좀 뾰족한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찌르네요. 네. 네, 여기서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네. 이게 그러니까 험버커인 거죠. 네. 그냥 험버커. 네. 싱글. 바꾸면요. 사이드 싱글. 쓱 빠지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패럴렐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렇구나.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지는군요. 야, 이거. 예. 좋습니다. 그죠? 네. 마샬로 복습. 네, 마샬로. 이거 브릿지 험. 네, 그리고 저거 쌍험 상태인 거죠? 상태인 거죠? 네. 올리면요. 넥컴인가요? 네. 그냥 컴이랑 넥은 싱글. 예. 네, 지금 바꿨어요. 아, 거기서 바꾸고 있는 거구나. 네. 네네네. 브릿지 험과 넥 이너 싱글. 네. 브릿지 험 버커와 넥 패럴렐. 패럴렐. 네. 이게. 아, 이제 프론트 픽업이고요. 이 느낌이 약간 좀. 예. 특이한 거 같은데 뭐가 예. 또 근데 확 뭐 이런 또 느낌 확은 아니고 그냥 좀 베리에이션 좀 디테일하게 쪼개주는 그러니까 정도. 험버커랑 이제 올리는 순간 바뀌긴 하는데 네네. 또 아까 그 이너 네, 이너 사이드 이너 사이드랑 네. 패럴렐은 사실 저는 맞아 이너 사이드 패럴렐은 큰 차이가 안 나요. 네. 험버커죠? 이게 그냥 넥컴. 네. 이게 이너 사이드 싱글. 이게 어 좋다 여기 그죠? 좋은데 이너 사이드 싱글에서 패럴렐은 똑같이 해볼게요. 약간 달라. 야, 이너 사이드 싱글이 좀 쏘고 예. 패럴렐이 약간 이렇게 좀 부드럽게요. 근데 그거 두 개는 많이 차이가 나진 않긴 네, 하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디테일하게 맛살릴 때는 뭐 괜찮겠네요. 네. 자 메이킹 해볼게요. 메이킹요? 네. 메이킹 해볼까요? 예. 살짝. 나와주네요. 마샬 게임도 네. 우와. 짱지 않네요. 저는 진짜 옛날에 339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예, 예. 네, 거기에 좀 아이바네즈 특유의 좀 뾰족뾰족한 그런 하이들이 좀 잘 추가된 느낌. 그리고 아까 네 개의 활용도를 우리가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팝적인 부분 그리고 할로우 바디의 매력을 갖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네네. 종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시연 듣고 와서 또 마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좀 락킹한 사운드 네.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저 이제 트라이톤 사운드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차별화가 확실히 좀 되긴 되는 것 같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MH에 대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감한 험버커. 민감한 험버커. 아 좋네.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다채롭고 민감하다. 예. 민감한 험버커. 아주 좋습니다. 아유.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MH로 하려고요. 네, 하지만 되겠습니다. 민감한 하울링. 민감한 하울링. 네. 아, 괜찮네요. 괜찮네. 네. 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할게 네. 할게 마땅치 않는데. 네. 네. 민감한 험버커, 민감한 아, 하울링. 네. 뭐 매끄럽고 핫하다 뭐 이럴 때. 우와. 굉장한데요? 굉장한데. 와. 나 순간이 저는... 그거 생각해. 민감한 하모닉. 하모닉, 하모닉. 아, 근데 선생님 그거 제가 그냥 낼름 받아먹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 네. 어 저는 아름답고 민감하고 핫하다. 아, 오 A까지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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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네. 아름답고 민감하고 아, 핫하다. 핫하다. 네. 들어봤습니다. 네. 색깔도 빨개서 핫해요. 네. 네. 그런데요. 네,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2, 네.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4, 총점 네. 64점입니다. 네. 자, 은총씨, 사운드 21, 네. 그리고 가성비가 16, 네. 편의성 12, 디자인 11, 총점 60점입니다. 네,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14, 편의성 16, 그리고 디자인 15 해서 68점이고요. 자, 평균 점수는 두둥 64점입니다.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기어 중에 3위, 오늘 기어 중에 3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기어 중에 가장 점수가 높았던 기어는요. 70점을 지브라. 유일하게 넘겼던 지브라우드고요. 네, 아, 그, 저거 좋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했었던 푸랄로 AF 95 FM이 65.67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64점, 그 다음에 빈티지, AS 빈티지 모델 63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확실히 70점을 넘기기가 힘들다라는 그렇습니다. 걸 다시 한번 오늘 증명해 체감을 보이네요. 하면서 네, 이렇게 세미알로우 및 푸랄로우 아트코어 익스프레셔니스트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은총씨와 함께 더 재미있는 모델들로 모아, 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스쿼드 시스템이 확실히 둘이서 할 때보다 셋이서 할 때가 마지막 평균 점수가 궁금한 네. 게 둘이서 할 때는 사실 점수 두 개 들으면은 얼추가 바로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제 막 셋이서 막 점수가 막 섞이니까 이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뭔가 좀 더 흥미진진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이거를 늘 하는 게 아니니까 좀 거기에 대한 좀 약간 오차도 있을 수도 있고 아, 맞아요. 그래서 더 드라마틱해요. 저희가 하는 것보다 은총 씨의 이 기복이나 편차가 좀 세다 네. 보니까 아, 그런 데서 오는 변수들이 좀 재미 요소가 네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은총 씨와 함께 계속해서 재미있게 스쿼드 시스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은총 씨가 마무리 해주십시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